오늘도 그 감수학을 이 춘지 가위를 이용하여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양이 달렸습니다. 감수학은 상강, 우리가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 상강, 상강이 지나고 나서 수학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감이 붉습니다. 감이 그 잘 익어야지만이 곶감을 만들어 놔도 푸르둥둥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감 같은 경우는 이게 제대로 익지 않은 상태에서 푸른 감을 갖게 되면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곶감의 본연의 색깔이 보이질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는 상강이 지나고 나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